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교육연구소 임서영 소장입니다.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저는 엄마들한테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좀 어렵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만만치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엄마들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조금 강하게 키운다는 생각으로 조금 혹독하다 정도로, 내가 엄마지만 나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몸소 표현하고 싶고,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고 싶어요. 네. 가정에서 있을 때나 우리가 생활할 때나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엄마들이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요. 아이들은 따라쟁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좀 눕고 싶고, TV를 좀 보고 싶고, 될수 있는 대로 나는 누워서도 책을 보고 싶고, 엄마들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같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더 눕고 싶고, TV를 보고 싶고, 엄마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걸 봤을 때 엄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려면 엄마의 행동, 엄마의 습관이 몸소 배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특별히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습관, 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오케이 사인을 많이 줘야죠. 잘해. 그렇구나. 야, 어떻게 이걸 할수 있었어?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면서 아이들은 용기를 내어서 또 다른 걸 해보고 또 다른 걸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 엄마들은 안 돼, 하지 마, 싫어,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행동할 때마다 아이들이 주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엄마라면 누구든지 정말 입에서 붙어 있을 정도로 자주 습관으로 나와야 되죠. 정말 하루에 한 200개 정도의 톡이 와요. 엄마들은 각자 집에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엄마는 밥을 편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집에 있게 되고 아이하고만 있죠. 누구한테나 물어보고 싶고 내 아이는 어떻고 다른 집 아이는 어떨까 궁금해하지만 실제로는 그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집에서 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조금 멘토로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조금 잠 자는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될수 있는 다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제가 일일이 다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조금 이런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많은 엄마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공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물으세요. 근데 제가 뭐 피어나는 새싹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안 되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이 엄마들 옆에서 그냥 정말 옆집 언니처럼 조금만 내가 아는 사람 정도로 그들아 옆에서 있으면서 조금 조언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걸 조금 나눠주는 지금 제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보다 더 유명해진다든지 더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들 옆에서 이런 조언을 못 하겠죠. 하루에 200개씩 톡에 답장을 못 하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좀 힘들지만 그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해주면서 정말 너무 보람있고 재밌어요.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엄마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면서 지금처럼 보람있다는 거를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할수 있는 이 방향으로 조금 낮은 자세로서 엄마들한테 다가가고 싶다는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네. 첫 번째로는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육아서적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고 유명한 분들이 글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옆집 언니한테 아니면 친척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애는 이래, 엄마 어떡하면 좋겠어, 이렇게 고민을 하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책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주부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일단 육아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면 학교 다니듯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책을 좀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저도 책을 여러 권을 사서 읽어보지만 정답은 사실 없어요. 유아교육은 하다 보면 할수록 더 힘들고, 케이스가 가정이나 부모나 양육자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책을 본다고 사실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책을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 아이한테 적용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임서영 소장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무조건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회가 경쟁이, 뭐 우리가 경쟁 속에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된다,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키워라, 이런 막연한 키워드로 그 아이들을 절대로 잘 키울 수 없어요. 보통의 부분은 보통의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좀 남달라야 남다른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남다른 아이가 스카이대를 가고 최고의 1등이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힘들고 못하고 안 하는 친구가 행복한 삶을 얼마나 잘 찾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의문점이고요. 요즘 아이들은 잘하던 아이가 뭐 피아노를 잘 치고 그림을 잘 그리고 태권도도 쳐서 잘해요. 옛날에는 하나만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태권도를 열심히 잘하는데, 축구를 잘하든지, 근데 학습은 떨어졌어요. 피아노를 잘하는데 학습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습도 잘하면서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가 워낙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힘들지만, 그 아이한테 내가 다 씹어서 먹여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씹는 방법도, 귤을 하나 주더라도 귤을 까는 것부터 가르치고, 그 아이가 귤을 먹는 데까지 훈육을 하셔야 되고 양육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귤을 다 까서 입에 넣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그 아이가 혼자서 귤을 깔수 있도록 그것도 보여주시고, 혼자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게다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예. 저는 3살까지 아이들은 우측내를 80%를 써요. 그리고 20%가 좌측내를 씁니다. 80%라고 하는 거는 그뇌 전체가 우측내라고 보거든요. 우측내는 이해력이 떨어져요. 이게 모든 걸 감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때리고 훈육한다, 이건 절대로 안 돼라고 고치고 싶어서 엄마가 훈육을 하면, 이 아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은 안 받아들여요.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왜 나를 혼내지? 왜 자꾸 안 된다 하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80%의 우측내를 쓸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훈육이 아니라. 예쁘고 사랑스럽고 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3살 이후가 되면 이제 서서히 좌측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줘야죠.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정확한 표현을 해줘서,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을 조금 익숙하게 이제는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 규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가 조금 더그 아이한테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주고 훈육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고요. 7살까지 그 규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3살 이후부터 7살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훈육을 한 다음에 학교에 보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없는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8살, 9살, 10살,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 나의 자아가 생겨요. 엄마가 했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어. 나도 이제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자기 자아가 생깁니다. 10살부터는 그 아이를 혼자 두어야 돼요. 엄마의 자아를 그전에는 주었지만, 이제는 자기 혼자서 나의 자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장이 뚜렷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걸 구분하게 되죠. 그때부터 엄마가 말안 듣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아이는 잘 성장하고 있고,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그 아이는 자기의 자아가 생기면서 이 사회에서 혼자 독립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세 이전의 훈육인데 교육이고, 그런데 그때는 사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위를 자른다든지 색칠 공부를 한다든지 설명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엄마들이 먹는 거에만 치중하세요. 그리고 학습은 전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뇌발달은 3세 이전에 다 돼요. 중요한 시기라서 엄마들한테 이 영역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첫 번째로 플래시카드를 권하고 있는데요. 플래시카드는 사과, 딸기, 포도, 바나나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해서 1초에 한 장씩 들려주는 겁니다. 그건 사물인지인데요. 왜냐하면 이 뇌 속에는 직관뇌라는 게 있어요. 우측 뇌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에 반응을 합니다. TV 드라마보다는 CF의 아이들이 집중하면서 쳐다보는 거, 아이들이 만화를 보시면 대부분 빨리 움직입니다. 작동이. 왜냐하면 아이들은 설명하고 길게 있으면 시선을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을 때 그 아이한테 도화지 위에다가 그려서 만들어서 이렇게 플래시한 방법으로 돌려주면 아이는 빨리 받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사과를 가르칠 때 사과를 갖고 와서 향기 맡아볼까요? 만져볼까요? 뚝 잘라니까 씨가 있네요.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 아이는 사과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설명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사과인지 딸기인지 포도인지 바나나인지를 아이한테 먼저 말해주는 게 좋고 먼저 알려주는 게 좋고요. 이게 뭘까 그랬을 때 아이가 사과라고 말을 하면 그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과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향기가 있어요. 만지니까 부드러워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세 이전에는 사물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근육 발달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손을 많이 이용하면 뇌가 발달된다는 건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손을 이용해서 뭔가 만지고 집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꺼낼까봐 엄마들이 테이프로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다 붙여놔요. 그래서 실제로 와보면은 집에서 뭘 만지고 놀 게 없어요. 겨우 인형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아이가 뇌가 발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블럭 같은 것들을 끼우고 만지고 하면서 구성 능력, 아이들 공간 지각 능력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근육을 이용해서 블럭을 쌓기 놀이를 한다든지 넘어뜨리기 놀이를 한다든지 길게 그 다음에 집을 만들어 본다든지 작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체 사물을 형성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크레파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긋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무시하세요. 이 선 긋는 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동그라미나 세모 네모가 도형에 있어서 수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요. 그림 미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아는 아이들은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집니다. 엄마가 생머리였는데 파마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진 모습을 아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엄마의 발견은 변화를 전혀 관찰하지 못하죠. 그래서 관찰 능력이 뛰어나지려면 선긋기, 미로찾기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특이한 의상을 입고 강의를 하잖아요. 꽃을 입고 꼽고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러고 다녀?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10여 년 동안 제가 그 강의복을 입으면서 엄마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멘트가 전들 이러고 싶겠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제가 이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회에 나와서 그래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컨셉을 잡은 거죠. 남들처럼 멋있는 옷을 입고 예쁘게 하고 강의를 하고 싶어요. 엄마들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아이들을 좀 더 강하고 힘들게 엄마들이 좀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강하게 키웠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은 늘 집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를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의상을 입고 엄마들한테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당신의 아이를 엄마는 조금 힘들지만 좀 참으면서 그 아이들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혼자 신발을 신고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혼자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은 요즘 너무 보호를 하셔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 아이가 엉덩이만 흔들어도 너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러면서 그 아이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고요. 그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이미 밥을 대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 밥 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옛날에 아이들은 밥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밥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 밥이 필요할 때 오지 않고 요구할 때 오지 않고 알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미리 너무 아이한테 보호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엄마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돼요. 교육은 기다림이에요. 그 아이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혼자 할 수 있도록 좀 천천히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저를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